자, 이번 시간 페이지 36페이지에 부동산 이중 매매죠. 이중 매매도 좀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얼마에 딸까요? 1억에. 그리고 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땅값이 폭등하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의 물건을 두번 파는 것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갑과 을 간에 요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두 매매가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을과 병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과 갑이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먼저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병한테 팔아먹어서 갑이 더 이상 을에게 이전 등기를 못 해준다면 이행불능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요. 해제한 후에 갑에게 원상회복 차원에서 1억 원을 돌려받고요. 또 추가로 채무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이 갑이 을에게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죠. 갑과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뭘 했냐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고요. 요 매매 계약이 무효는 무엇도 뭐예요?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병 앞에 등기가 돼 있더라도 법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에 달려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지, 을에게 물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직접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로 전득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중매매 전부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원칙 1, 원칙. 제2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등기했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예외.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 그다음에 3번, 4번 나와 있는데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우측에 보신 6번 해가지고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일단 1, 2, 3, 4, 4가지가 있는데 2번은 틀린 건 아닌데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기억할 게 아니라 지워버리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을 좀 1번과 3번을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중매매 법리라는 것은 뭐냐면 주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게 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하고 교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지금 한 거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교재에 이중매매 범위 확장해가지고 3번하고 1번하고 3번인 거죠. 그죠? 1번은 3번. 자, 두 번째는 1번입니다.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대해서 매수인입니다. 처분에 대한 매수인.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 이름을 빌리기로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줬어요.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팔아먹었을 때 매수인 이 병인 거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이죠.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에 매수인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불구하고 21년쯤 됐을 때 갑이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의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은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유용하게 접근하시면 되고 이거 다 외운다고 문제를 맞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41페이지 50이 이제 반사회적 법률 효과가 나와요.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타 효과죠. 41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줄 기타 효과에서 기억. 법률 행위가 제103조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이 악의를 불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2번. 또한 반사회적 법률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니까 추인,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추인할 수 없고요. 또 다른 행위로 뒤바뀔 수도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나온 그 법률 무효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했어요. 첩 계약을 하면서 강남역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단 말이죠. 물론 첫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한 것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 갑이 이 첩 계약의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소리민법, 문법은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민법의 태도입니다. 적어볼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행을 했다면 이행을 한 것은 뭐가 되냐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그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에게 소유권 자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자임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41페이지의 상단에 니은 디귿이 중간입니다. 니은 디귿. 니은. 판례는 사회질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가여 급부한 자가 급여분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부정한다. 디귿. 결과적으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반사회적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죠. 기억인데 이건 우리가 강박인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 무효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4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것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에요. 채무회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채무,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니은번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6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 회피죠. 이것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7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게 이중 매매 법리잖아요. 반사회적 무효니까 답은 뭐죠? 리얼벌 하나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교재에 보시면 법정문이 나와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사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다시 말하면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이해해요. 그림을 그리면 다양한 종류의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겠죠?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좀 검토해 볼 건데 일단 요 법점을 가지고 좀 정리하면 돼요. 먼저 주관적 요건부터 정리를 해보죠. 자, 104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규정하고 있냐면 보시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궁박이 뭐냐?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말해요. 급박한 공공이란 말이 어려우시면 우리는 그냥 어려운 사정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냐면 궁박한 거예요. 경솔은 경솔입니다. 그죠? 경솔한 거죠. 무경험입니다. 경험의 부족이거든요. 경험의 부족인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이 무경험에 대해서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고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가 있어요. 2.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 경험 및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뭐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금붕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라는 특정된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안용찬이라는 이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은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지만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 법률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설했다 경험이 없다는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주관적 요소죠. 객관적 요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시험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그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런 의미인 거죠. 뭐 그 땅이 뭐 그 집안의 선산이다. 그 집이 그 집안의 종갓집이다. 아니면 그 집주인이 남편이 그냥 한 땀 한 땀에 정성들을 지은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그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시세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객관적 요건이 있을 때 주관적 요건이,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추정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추정이 안 되니까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을 해야 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건을 다 한 거고 입증 책임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효과가 나오고 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적용보험이 나와요. 자, 적용보험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에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 행위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조카에다가 에게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용돈 10만 원을 증여하면 조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기부에게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증여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104조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백수하자고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 모든 계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것이 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어차피 현재의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므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백사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효과죠.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행을 했어요. 했다면 여기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다만 단서에서 두 당사자 중 불법 없는 당사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인질범이 전화 왔어요. 네 딸 데리고 있다. 3천만 원 입금해라. 그러면 그 인질범을 석방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에 의해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3천만 원을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범인을 잡았을 때 그 피해자 측의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왜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는 피해자는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민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반사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유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도 없고 무유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유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겁니다. 자, 정리하는 우리 45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군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입니다. 자, 이게 왜 X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군박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니은번, 피해자의 군박에는 정신적 군박이 포함된다. 맞죠? 군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그 어렵게 된 이유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으니까요. 디귿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의 경우의 군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군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4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군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군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인 주관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모든 요건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오늘 것은 니은, 니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